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생에게는 모든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영적인 눈이 밝았어요. 굉장히 선명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희미한 눈을 밝히는 것이 뭐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많이 우리 가운데 축적이 되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서서히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새벽마다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에게 내리는 것과 똑같다. 오늘도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지혜들 21절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이웃을 업신 여긴단 말은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자기 방어 기제, 나 중심적인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누구나 심리적으로 보면 인생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방어 기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도 하는 것이고요. 이중적인 생활도 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해를 끼치게 하고 남에게 또 변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짓밟고 무시하고 이것은 죄라니까요. 죄. 큰 죄입니다. 그 뒤에 보면 그와는 반대로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31절도 보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 경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 가난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못 배운 자, 또 가난한 자, 약자, 그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한 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 그래요. 사회적 약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해서 배운 것이 적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자를 무시하는 거다. 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21절, 30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기득권 세력이 아니면 힘 있는 사람들이 약자를 이렇게 무시하고 짓밟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잘난 척. 그리고 내게 있는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은사, 심지어는 은사와 능력, 그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물질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자기를 과시하고 잘난 척하는 것, 그리고 남을 무시하는 것은요, 이건 비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잘난 척하지 마세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잘난 척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잘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우리가 뭐 잘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잘난 척하고 어디 가서 사람들 무시하고 자기 주장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남을 숨기는. 그다음에 22절입니다. 시작.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거기 줄곧시다. 도모. 이 도모란 말은요, 음모란 뜻인데 계획입니다. 플랜. 인간의 계획. 도모란 말이 두번 나오는데 그건 플랜.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속에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도모란 말은 계획이란 뜻이에요. 악한 것을 계획하는 그릇은 그릇 가는 것이고, 선한 것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있다 그랬어요. 계획은 사람 눈에 안 보여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의 계획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획 세운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 계획 자체가 악하면 하나님 앞에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의 계획이 선하면 하나님께 인자와 진리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우리가 마음을 잘 써야 돼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 마음 자체가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았어도 또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마음을 먹었다는 그 자체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행동으로 옮긴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가져요. 선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의 기도도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예.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마나 멋있어요. 얼굴만 예쁘고 겉만 아주 젠틀하고 신사인데 마음은 아주 선하지 못해요. 그건 선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 자신을 꾸며도 하나님은 그 꾸민 걸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세요, 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우리의 속에 선을 많이 쌓기를 바랍니다. 그 선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축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축적할 때 선한 도모가 나온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갔어요. 내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이 면류관이란 말은 영예, 영광 그런 뜻이에요. 상급. 재물은 똑같은 것이에요. 재물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재물을 악하다고 생각하면 재물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쓰는 사람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칭찬과 상급을 받아요. 물질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이 예수님 안 보이게 했어요. 그 물질이 진리를 가로막았어요. 그런 경우는 그 물질이 매우 악한 겁니다. 물질 때문에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죄 짓고요. 하나님 물질 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물질을 선용해서 그 물질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그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그 물질로 사람들 유익하게 하고 그 물질로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질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칼이 있잖아요, 칼. 이 칼이 이게 죄입니까? 칼이 이게 왜 죄입니까? 칼이 죄가 아니에요. 칼은 이건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칼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칼을 죄 짓는 데 사용하면 이건 악이에요, 칼은. 그런데 칼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잖아요. 음식도 만들고 아름답게 조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아름답게 너무 다듬기도 하고 그럼 선이죠. 그러니까 이 물질이 악이 아니에요. 물질은 쓰는 사람에 따라서 선도 되고 악도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상급이요 영광이 되지만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 악용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경건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대로 나눠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만큼 주셨든 간에 그것을 사용하는 용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물질 주셨는데 어떻게 쓸까요? 저는 이런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많이 못 봤어요.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 물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물질을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다니까요. 있기는 있는데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달라고 금식하는 사람은 봤으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 다음에 31절로 갑니다. 30절. 시작.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그러니까 시기 앞에 마음이란 말이 한 번 더 들어가요. 마음의 시기는 뼈의 썩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면 사람이 육신이 건강합니다. 마음의 화평을 이루어요. 마음. 그러나 마음의 시기가 있으면요, 뼈가 썩는다는 말은 몸 자체가 병이 드는 거예요. 그 의사들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시민성 질병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MRI를 찍어도 안 나오고요, CT를 찍어도 안 나오고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질병이 많아요. 대부분 그래서 의료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에 현대인들의 질병은 거의가 시민성이다. 마음에서부터 왔다 그래요. 마음에서부터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난 척하고 남 무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네, 이런 마음 있으면요. 이게 육신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해해주고 관용해주고 용서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화평하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육신의 질병도 저절로 낫는데 저절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인데 그 강남의 유명한 선생님이에요. 유명한 의사 선생님. 그 장로님이 어느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속에, 우리 몸속에 자연 치유력을 주셨대. 자연 치유. 자연적으로 낫는데요, 이게. 예. 네. 자연 치유력을 주셔서 이게 스스로 낫는 그런 치유하는 능력이 우리 몸에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의사가 의학을 공부해 보니까 인간의 의학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자연 치유력. 그게 뭔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중요한 기능, 이 중요한 기능, 기제, 이걸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갈등하고, 교만하고, 그러면 뼈가 썩는 거예요. 이게 아픈 거, 우리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사랑하고, 화목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남을 돕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이게 자연적으로 치유를, 거기 육신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육신. 그렇죠? 그 앞에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육체의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건강도 영혼의 건강도 오늘 두개다 말씀하셨어요. 도모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건강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갖는 거, 이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해롭습니다. 그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남을 이렇게 때린 사람은요, 남을 때린 사람은 발을 이렇게 구부리고 잔다잖아요. 발을 못 펴고 자는데, 맞는 사람은, 맞은 사람은 발을 펴고 산다 그랬잖아요. 우리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되고, 남 미워하고, 막 그러면 힘들어요,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욕심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그 이용교 선교사님 책처럼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쉬운 건 아니죠. 이게 영적인 훈련이라는 게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그냥 있는 거로 만족하고. 자꾸 뭘 가지려고 그러면 이게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 탐심이, 그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우리에게 입고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의 유익이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뭐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너무 욕심내다 보니까 이게 영성도 자꾸 피폐해지고 말이에요. 그 있는 거로 감사하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갈게요.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지혜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합시다. 너무 욕심내지 말고, 너무 탐심내지 말고, 그러지 말고, 너무 경쟁하지 말고,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섬기는 삶을 사세요. 가난한 자들을 좀 돌보고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쪽에서 좀 섬기고 그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지혜의 말씀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없는 탐심과 끝없는 자기중심, 이기적인 마음 속에 살아간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다듬어지게 하시고, 누구나 할것 없이 그 마음 속에 있는 탐심과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의 용기를 더하소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도모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악한지, 우리 마음속에 품은 생각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품은 생각들이 선한지 악한지 늘 말씀을 기준으로 비춰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늘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성령님, 우리 힘으로는 내려놓을 수 없사오니 내려놓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늘 강건하고 늘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소낙비 같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